오늘 한치 한번 들을 수 있냐? 이야, 크다. 히트! 오! 캐렌샤 형! 진짜 커, 이거! 오늘 너울이 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괜찮았는데, 어제 갑자기 0.5m에서 0.7m로 바뀌었어요. 로드는 모차르트 필드마스터, 릴은 아부가르시아 네오 SPH 4점대입니다. 4.8:1. 채비는 자작했습니다. 싱커도 스티커 좀 붙였고, 저기도 자작했어요. 그 뭐지? 스커트. 현란하지. 원래 피문어가 개척이 많이 된 장르가 아니야. 공통된 게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현란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 출발하셔가지고 5분이 뭐예요? 3분? 3분 만에 도착하셔가지고 주님 피문을 안 해봤어요. 피문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들어서 꽝이 많다고. 그러니까 큰 거 한 방 막 20kg짜리 모바 막 30kg도 나오고 하는 10명 이상 꽝이 있지. 근데 강릉은 그렇지 않아. 꽝 손님이 별로 없어. 강릉은 5kg 이상 10kg 이상도 종종 나오고 마리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피문어는 강릉을 오게 됩니다. 준이 5kg 이상이면 전동릴 필수일 듯. 5kg가 넘어가면 릴링 할 때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쭉 당기고 텐션만 잃지 않고 계속 릴링 했다가 또 쭉 당기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내만에서 하신다고 할 때까지는 전동릴이 필요 없어. 저번에 모함님 잡은 거 보고 기절한 줄. 그 속초에서. 그래서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한 방을 잡아야지 막 이런데 꽝 칠 수도 있거든. 와, 바닥이. 히트. 어? 어떠? 아, 저 면방은 넘을 것 같아요. 강릉이 이렇다니까? 아, 끈적한 손맛 느끼고 싶다. 강세? 800이요, 800. 이야, 800이래요. 발봉이 어느 선사에서 출조하셨나요? 강릉 사천왕 동갑포 승선하고 있습니다. 히트 아니에요? 히트 아니에요? 히트 같은데? 히트! 문어에 문어! 예, 네, 문어! 어떠! 요! 뭐야, 한 3kg 된 거잖아? 아, 저도 한 마리 잡아야지. 사무장님, 몇 킬로요? 이야, 들으셨죠? 저도 저런 거 한 마리 잡고 싶다. 300. 2kg 300? 와. 2kg 300인데 저렇게 큰가? 자, 애기의 변화를 쳐볼까? 괜찮은데? 자, 보이시죠? 0.7이야, 이게. 어우, 너울이 장판이지? 이 정도면 뭐, 장판이지. 아씨. 스커트 안 달았는데? 우와, 너울, 동해 너울은 무섭죠? 까이까. 지가 무서워, 짜지. 이야, 뭐냐? 로프인가? 어우, 뭐야? 감기죠? 어우, 뭐야, 이거? 설마 문어 아니겠지? 이런 게 문어일 리가 있나? 아우씨. 설마. 아씨. 우와. 문어요? 아, 와, 씨. 그치? 이런 게 물어일 리가 없어? 와, 한 20kg짜리 올라온 줄 알았어?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뭐 끌려오더라고.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대박. 저도요. 대박이야, 대박. 통발도 이만했어. 100분이 아끼셨네.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잖아, 진짜. 히트. 저도 잡고 싶다, 통발 말고. 저 사장님, 자잘한 손맛이라도 계속 보시네. 와, 후미 사장님, 세 마리째요. 아이고야. 저거는 작다. 저한테도 오겠죠?
이 바다에 제거 없겠어? 저 네 마리째 네 마리째. 이야 대박이다. 기쁘다 닮아 오셨네. 만백선 맞아. 아이고 이거 너무 작다. 예, 방생방생. 아, 살아서 가는 거 보니까 또 커 보이네. 키네시 형님, 피문어는 클수록 맞나요? 형님, 제 소원이 5kg짜리야. 제가 무슨 맛을 알겠소. 아싸, 첫수. 자, 첫수에요, 첫수. 히트! 예, 어? 어, 이거 1kg짜리 넘을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작은 녀석인가? 아이고, 작다. 오, 안 작아요. 오, 이야, 첫수 했어요? 이야, 뭐하남 형님, 딱 기운 내라고 하시자마자? 예, 형님들도 그냥 친구들도 오셔가지고 다 응원해주시니까 첫수 했네. 사무장님, 이거 무조건 저긴 넘죠? 예, 한 1kg 한 1kg 나가요. 이야, 좋아요. 자, 크진 않지만, 키로짜리 나갈 것 같아요. 아, 편하게 낚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끊었지 않습니까? 1kg 100. 채비가 좀 무겁다 보니까 짧은 거, 조금이라도 짧은 게 좀 더 팔이 편합니다. 이야. 와, 후미 사장님 다섯 마리째요. 어? 아니요, 아니요? 어, 군소. 다 좋은데, 애기가 애기를 잡아. 밑에 애기는 헝겊이 아니고. 오! 요, 아, 오씨, 아니야, 네. 멍게죠, 멍게? 오씨, 안돼, 야, 제대로 걸렸는데? 아, 야, 이거 자꾸 터지면 안 되는데? 오, 이야, 씨. 사무장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와, 예, 예. 저도 저런 거 확, 그냥. 정군님, 남의 거 구경하지 말고, 저, 이야. 야, 내 눈으로 봤으니까, 막. 눈 호강이라도 한 거지, 자식이. 사무장님, 낚싯대가 척 휘던데, 완전히. 와, 이야. 나한테도 올 거야. 기다려봐. 오. 오늘 한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냐? 이야, 크다. 히트! 오! 케르샤 형! 진짜 커, 이거! 케르샤 형 크다고! 오, 커요! 잠깐만. 와, 잡았어! 이야, 씨! 사무장님, 몇 킬로인지 좀 봐주세요. 와, 잡았어, 드디어. 와, 고맙습니다, 사무장님. 와, 이거 다 사무장님 덕분이에요. 와, 여러분, 동갑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씨. 와, 사무장님, 몇 킬로예요? 한 킬로 넘겠는데. 이야, 아직 재보진 않았어요. 예! 이만해. 어, 미끄러져. 예. 어, 고맙습니다. 와. 어, 대박. 소원 풀었어요. 아. 형님, 나 소원 풀었어. 예, 안 올랐어. 어, 잡은 피문어즈 제 코예요. 제 코. 4kg. 이야, 거의 소원급이죠? 이야. 해냈어요. 아, 이 형님, 누님, 동생님들, 친구님들, 동갑님들 탓이야. 아, 덕분이야. 자작재미. 사무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야, 선장님 짱이야. 짱이야. 여러분, 강릉 사천왕 동갑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 피문 한번 보여드려. 그거 할걸. 아, 씨. 아, 밑걸림 같네, 진짜. 와,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구나, 진짜. 밤새도록. 이거 밑에다가 레이저 액이랑 썬베이트 액이 달았어요. 와우, 대박이야. 선장님 포인트가 짱이네. 줄, 크, 배운전. 야, 자, 제가 꼭 잡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조과로 증명하잖아요.
준식이 어깨랑 광대가 웃기고 있네. 야, 버프 때문에 광대가 보이냐? 어깨는 원래 넓었어, 엄마. 오늘 손만 크게 세 번 봤어. 시작해서 얼마 안 되게 30kg짜리 통발 한번 건져보고, 1.1kg짜리 한 마리 또 건져보고, 또 그 4kg, 40kg 같은 4kg 한 마리 해보고. 아, 오늘 환상적입니다. 터지면 아직 채비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거 하나로 슬슬 해올까 지금. 이덕화 선생님 그러시죠? 아우 좋아. 아우 좋아요. 너무 좋아. 브룩스 4kg 하나, 1kg 하나, 1.1kg예요. 그거를 왜 빼셔? 0.1kg를. 케렌시 형님 물 빠지면 0.1은 빠져. 형님 계측할 때 물 있는 그 상태로 하는 거죠 형님? 74년생 코럴레드님 어복 좀 나눠주십시오. 아랫사람 어른이 되면 어복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꾸준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어른이 낚시하시는 거. 자,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1.1kg와 4kg. 아, 전 꿈만 같아요, 지금도. 근데 밑에를 좀 보여드릴까? 제가 좀 지저분하게 써서 그러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필드가. 네, 사무장님도 계시고, 포인트도 좋으시고, 굉장히 친절들었어요. 자, 강릉사천항 동갑포 사무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생문어 잡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이 너울에도 나오네요, 진짜. 와, 이야. 제일 크죠? 와, 4kg 엄청 큰 거예요. 아, 바다에서 이만한 데니까요, 거기. 이거 안 건들지 한번 실패해서. 아, 고맙습니다. 네. 와, 끝내준다, 진짜. 키우는 올 때마다 이렇게 설렘이 있네. 지난번에 6마리 했고, 아, 오늘은 무슨 일이 펼쳐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늘, 와, 이 사고를 칩니다, 발공이가.